안녕하세요. 저는 정크 아티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안선화입니다. 저는 재미있는 상상을 하고 쓰레기 속에서 무언가 발견하면 그림책 속 주인공이 떠오릅니다. 쓰레기 속에서 버려지는 그림책을 만났어요. 그 그림책들이 더 놀아달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가만히 보면 나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림책을 오리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평면의 그림책을 입체적인 팝업북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버려지는 그림책들의 꿈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너에겐 고물, 나에겐 보물이라는 그림책을 만났을 때, 쿵 하고 가슴이 내려앉았고요. 파란 의자라는 그림책을 만났을 때 상상하기 시작했어요. 말하는 나무라는 그림책을 만나고는 마음을 담기 시작했죠. 그림책은 저를 상상하게 만들어요. 버려지는 그림책은 코팅되어 재활용되지 못하고 모두 소각되지만 팝업북을 만들기에는 너무나 멋진 재료입니다. 수만 권의 버려지는 그림책을 조금이라도 더 곁에 머물게 하고 사라지는 나무들의 시간을 조금 느리게 하고 싶었습니다. 보는 책, 노는 책, 만드는 책, 다시 보는 책. 저와 함께 팝업북을 만들며 친구들의 상상이 더해지고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나만의 팝업북을 만들어 보세요. 이 활동을 통해 마음껏 상상하고 나를 표현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림책, 네, 분리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이 작업은 위험하니까 어른들이 함께 해주세요. 자, 어떻게 하냐고요? 이렇게 선을 그어서 칼을 이용해서 앞에서 이렇게 그어주시는 거고요. 이렇게 그어서 분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을 테이프로 작업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분리하시면 준비 끝이고요. 이 뒤에 한 장을 떼어서 저와 종이접기 3번, 가위질 3번을 진행한 후에 나만의 팝업북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길이로 한번 접어 주시고요. 그리고 열린 부분 한번 더 접어 주실 거예요. 뒤로 한번 더. 그러면 종이접기 끝났고요. 가위질 위쪽, 아래쪽, 네, 가운데를 떼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떼어낸 종이를 이렇게 앞뒤로, 붙여줄 거예요. 천천히 표지를 덮어주시고요. 뒤쪽 마찬가지로 풀칠을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덮어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졌고요. 여기에서 마음에 드는 캐릭터를 세 개만 오려볼게요. 자, 저는 이 핑크 돼지가 마음에 드네요. 떼어서 우선 3개 정도를 오렸습니다. 이렇게 오린 것을 꾸며줄 건데요. 내가 만든 팝업의 틀 위에다가 어디에다 붙이면 좋을지 먼저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여기에 잘라낸 이 조각을 가지고 이렇게 스프링을 접어서 사용하면 더 재미있는 팝업을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접었다가 피면 네, 나만의 팝업북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잘 만들어 보셨나요? 이렇게 간단하게 나만의 팝업북을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만들고 나면 우리한테 이렇게 많은 쓰레기들이 남아요. 그거 이용해서 다른 작업도 해보시고요. 이렇게 딱지를 만들어서 온 가족이 함께 노는 놀이 프로그램으로도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엮어서 이렇게 스토리책으로도 만들 수 있어요. 한 페이지 한 페이지 가볍게 팝업을 만드시고요. 나만의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그런 스토리 팝업으로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쓰레기도 많이 줄어들고요. 그리고 그림책 오래 우리 곁에 머물게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재미있는 활동 많이 활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